사랑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제 앞머리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 앞머리를 자를 때가 지나가지고 눈을 자꾸 찌르는데 오늘을 위해서 앞머리를 좀 길러놨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앞머리를 저처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앞머리만 하다 보면은 좀 지겨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네 가지 스타일링으로 이 정도 길이대에서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앞머리 스타일링을 오늘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스타일링을 막 엄청 잘하는 그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약간 색다른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앞머리는 히피펌 앞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히피펌 앞머리는 사실 길이가 이 정도가 딱 적당해요. 굳이 여기서 지금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스타일링을 하다가 지겨워지거나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을 때 이럴 때 해주면 좋은 앞머리입니다. 얘는 또 막상 너무 짧으면 눈썹이 드러나서 별로 안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길이대에서 하는 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준비물이 고데기, 미니 고데기. 미니 고데기랑 왁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앞머리를 일단 한번 쭉 빗어줄게요. 이 정도로. 얘는 조금 조금씩 잡아가면서 웨이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왼쪽을 할 때는 저 지금 여기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왼쪽을 할 때는 이렇게 밖에서 안쪽, 밖에서 안쪽으로 오른쪽에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볼륨을 주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볼륨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 했으면 조금 아래로 당겨주세요. 너무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아래로 쭉쭉쭉 당겨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반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5대5로 하면 여기 마주치는 부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6대4. 6대4를 이미 벗어놨는데 그럼 7대3으로 하겠습니다. 7대3 정도로 반대쪽은 이제 오른손으로 고데기를 잡고 안쪽으로 돌리는 느낌. 자, 이제 앞머리 컬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빗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부슬부슬한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왁스. 어떤 왁스였든지 굳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만큼 아주 쬐끔만 녹여주세요. 자, 다 녹았으면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녹았죠? 지금 앞머리가 너무 뭉쳐있어서 별로 안 이쁘니까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자기네들끼리 조금 이렇게 어떤 데는 뭉치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안 뭉치게 떨어지게. 너무 많이 하면 떡져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 완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일단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앞머리 여기 지금 튀어나온 것들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앞머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길면 더 예쁠 텐데 지금은 조금 짧아서 아쉽네요. 저는 이렇게 눈썹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앞머리는 베이비 헤어예요. 사실 베이비 헤어라는 게 뭐냐면 애기들 머리 있죠. 애기들 머리 되게 얇고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앞머리라기보단 잔머리의 느낌인데 앞머리를 없애고 싶을 때 있죠. 사실 앞머리가 있어도 가끔은 앞머리가 없었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일단 모아서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면 사실 저는 조금 미리 전에 한번 했었어가지고 이게 잘라져 있어요, 잔머리가.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완전 한 겹만. 길이를 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이 정도 길이? 너무 짧으면 이거를
고데기로 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머리 나중에 할 때 다른 앞머리 할 때 좀 티가 나고 거슬리기 때문에 적당히. 옛날에 그 아시죠? 아이유 잔머리. 아이유 잔머리 하다가 망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면은 그게 망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번 망해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겹만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실패율이 적더라고요. 다음에 풀어준 다음에 고데기로 얘네들을 아주 조금씩 잡아서 살짝 돌려주세요. 사실 베이비 헤어는 제가 찾아봤는데 따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건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편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으면 이제 여기도 이것도 왁스. 여기 지금 이렇게 옆에 보면 얘가 약간 방방 떠 있거든요. 그거로 왁스로 조금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알을 누르면서 좀 자기들끼리 뭉쳐주세요.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반대쪽도 해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도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머리를 풀어서 이런 느낌도 가능해요. 시스루면은 뭐 많이들 아시는데 길이가 좀 길어서 요거를 조금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자를게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아서 진짜 조금. 너무 땡기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땡겨가지고 망한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아주 조금만. 다 망했죠?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한 다음에 얘는 시스루면 약간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옆은 좀 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고데기로 볼륨을 넣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넘겨주세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양옆에 넘겨주시고 다음 이제 이 가운데 머리들 한꺼번에 잡아서 살짝 앞머리 너무 짧게 잘랐나봐. 숱이 없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거를 살짝 들어서 왜 이렇게 야매 방법이 있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스루백 완성.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앞머리를 또 감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앞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앞머리는 풀뱅입니다. 요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진짜 많이 보이는 약간 힙스터 같은 느낌의 그런 앞머리인데요.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스루뱅은 약간 이런 동그란 느낌이었다면 풀뱅은 약간 여기 일자인 그런 느낌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일자로도 해봤었는데 그거보다 얘네가 살짝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느낌이 조금 더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잘라줄게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풀백은 약간 뭐라 그럴까? 눈이 살짝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살짝 중요하거든요. 아까 시스룸백보다 볼륨을 덜 줘야 됩니다. 약간 일자 같은 느낌으로. 일자로 펴주는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일자인 느낌이 아니고 좀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륨을 줘서 맞춰도 되고 아니면 좀 이렇게 가위로 잘라줘도 됩니다. 저는 사실 앞머리를 하루 날 잡고서 자르는 것보다 좀 수시로 잘라주는 편이에요. 앞머리 스타일링 한 다음에 뭐 정리도 조금 해주고 뭐 이날은 조금 기능이라 아주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만 길이 정리를 하는 편이라 더 길이 살짝 정리해줄게요. 아이고. 풀백은 또 이렇게 되게 생머리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머리를 한번 풀러줘보도록 할게요. 짠! 풀백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근데 사실 풀백은 평소에 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답답한 감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양 옆에를 조금만 넘겨주시면은 또 이제 덜 답답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머리를 사실 예쁘게 공들여서 했는데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또 오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앞머리로 로테이션 하시면서 조금 덜 지루하게 앞머리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